안녕하십니까. 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 남구 대명동인데요. 대명동 옆에 삼각지 로타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다가구 주택 아니고요. 상가입니다. 소형 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요즘 뭐 땅콩주택, 협소주택, 주택이 많은데 이런 땅콩 상가, 땅콩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이런 건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는데 여기가 바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남산역이 있고요. 그리고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 바로 담벼락을 마주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개인적인 뭐 사무실로 그렇게 쓰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1층에는 작은 카페와 2층, 3층 복층 구조로 미용실이 임차가 되어 있는데요. 임대 수익을 내실 분들도 오늘 건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삼각지 로타리에서 바로 요 길목으로 들어가면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우선 제가 건물 앞으로 가서 건물 외관으로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2층, 3층까지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내부 여기가 예약제로 움직여서 내부는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지 촬영이 가능한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건물 외관 앞으로 가서 건물 내용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입니다. 1955년도 준공이 났다고 하네요. 자, 여기 바로 담벼락을 마주하고 있는 길목에 있는 건물인데요. 바로 좌측에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리모델링 된 건물 아니고요.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장재도 색감이 주변에서 보면 가장 세련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명 그리고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간판도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1층에는 여기 카페 하나 들어가 있고 2층, 3층은 미용실로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는 68제곱미터, 건물은 112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20.5평, 건물 34평입니다. 건축연도는 19년 2월 21일 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4억 7천에, 현재 대출은 1억 7천이고요. 보증금 2천만원, 현재 인수가 2억 8천입니다. 건물 임대료는 아래층 그리고 2층 3층 해서 130만원 임대료 나오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자 제외하고 나면 80만원 정도 수익이 남고요. 대출 없이 인수를 가능하시다 하면 월 130만원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오늘 건물에서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올라가면 시민고등학교가 철거되고 그 주변이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시민고등학교 철거가 됐고 공사 중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계명대학교 건너편 이 계명대학교 넘어가면 그쪽에 대명자이라고 하죠. 거기도 지금 대규모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 이 건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좋아진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주변에도 이렇게 노후가 된 곳이 있고 점점 다시 개발이 되면서 이 주변 삼각지 로타리 예전에는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이 상권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위치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2층 제가 올라가 봤는데 2층, 3층 내부 복층입니다. 복층으로 계단이 되어 있고 2층 평수는 약 10평, 12평 정도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용 집기를 빼고 뭐 사무 공간으로 쓰기에도 가구 배치만 잘하면 구조가 굉장히 잘 나올 것 같고요. 3층은 뭐 회사 사무실로 운영을 하시면 사장분들 쓰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또 계명대학교 계명 캠퍼스 앞에 위치한 요 건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품 파는 팀장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